이번 시간은 70페이지의 개발인 허가를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에 대해서는 일단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2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개발인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모두 몇 개인가 찾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1번 용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 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면적 요건인데 바로 해설을 봐주십니다. 해설 보시게 되면 허가 기준과 관련된 면적 요건으로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나오죠. 그 중에 공업지역은 개발인 허가 기준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3만이 적용되는 곳이 몇 군데 있다? 3개. 그리고 보전 녹지지역은 5천 제곱미터 미만이며 비도시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이 5천 미만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인데 우리 이걸 잠깐 다시 한번 보십니다. 국토계획법은 집행하기 위해 지정한 법률입니다. 저 집행은 개발, 정비, 보전, 건축물 만드는 것을 개발, 정비, 보전이라 표현합니다. 저 건축물 중에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등이 있다면 도시군 계획시설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여 집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사익사업이고 규모 작은 사업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고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행위 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법의 목적은 기환경이거든요. 그 기환경 고려하여 적합한 데는 허가할 수 있고 부적합한 데는 허가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총 몇 개 있다? 6개.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분할 적치. 그런데 이런 개발행위 허가 대상 중에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은데 그중에 우리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네 가지 외우고 있다? 아직 시험 볼 날은 많기 때문에 10월 25일까지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도시발 사업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얘는 꼭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셨던 게 재복구 재예방을 위한 응급조치.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이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주민들을 위한 임시거주시설이라는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셨던 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토지의 분할. 뭐 사도개설 허가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고 예. 하여튼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천천히 정리해 놓으시는 겁니다. 두 번 보시면 되십니다. 두 번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 허가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으로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해야 되는데 그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에는 기환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말 기억나야 됩니다. 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반셀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 하는데 이러한 곳에 내가 살 집을 만들게 되면 기반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개발형 허가 신청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얘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형 허가 신청하게 되면 특광시군이 개발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개발형 허가 시에는 요건 충족한 때만 개발형 허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면적 요건으로서 저 면적은 규모 크다 작다. 규모 작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참고삼아 성장 관리 방안에도 부합한 때 개발행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유락설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어디에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 지역에만. 그러면 이번에 유락설 만들겠다는데 상업 지역이 아닌 주거 지역이나 공업 지역에 유락설 만들겠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허가 받을 수 없거든요. 그게 도시군 관리 계획에 부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셨던 게 기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요건 중에 조건부 허가 가능한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만 가능하다라는 기억하시고 이 조건 붙이는데 허가 신청한 자가 민간인 경우라면 돈 내게 하죠. 그걸 이행강제금이라 하고 그 이행강제금은 총 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내게 한다? 아, 이행보증금이라 하고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 만약 30% 내라고 했다면 삼행보증금일 겁니다. 그래서 이행보증금 붙이는 것은 민간만 가능하며 기환경과 관련된 조건 허가 시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이행보증금은 준공검사 이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의 허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주상공을 우리는 시가용도, 자개생을 유보용도, 자개생을 제외한 녹간농자, 비개발 용도의 경우는 보전 용도라 하는데 이러한 곳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보전 용도의 경우는 개발행 허가 기준을 강화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개생의 경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사실 면적 요건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나오기가 참 애매한 게 작년에 도시개발법에 면적 요건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오기는 힘들겠지만 잠깐 재미로 이렇게 보십시오. 현재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있어서는 5,000제곱미터 미만, 10,000제곱미터 미만, 30,000제곱미터 미만을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숫자 3이면 저 3만 미만이 적용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몇 개? 3개.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 비도시지역에 있어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5를 거울에 반사시키면 아마 2자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5를 거울에 반사시키면 2자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관농자 중에 가장 규모 작게 개발해야 되는 용도지역은 이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 면적을 얼마로? 땅의 면적을 3만 미만으로 정해놨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용도지역은 어디입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5천 미만일 때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5천 이상일 때는 허가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 가장 소규모로 개발해야 되는 곳 서울의 남산이라고 하면 보전녹지역이거든요.
주상공원 개발 대규모를 어느 정도 크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녹지역은 자유녹지역과 생산녹지역, 보전녹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저 보전녹지지역의 개발은 규모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작게 한다. 그래서 5천 미만이 적용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두 개. 5자를 거울에 반사하면 2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숫자 3이기 때문에 몇 개? 세 개. 도시역에 있어서는 어디? 공업지역. 관농자 비도시역에 있어서는 어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개발행위 하고자 한다면 그 부지 면적이, 대지의 면적이 3만 미만일 때만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에 풀어봤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데 개발의 허가 기준과 관련된 면적 요건은 무엇 미만인데 5천, 만, 3만. 그러면 이 다섯 개를 뺀 나머지 용도 지역의 개발의 허가 기준 면적은 만 미만으로 파악하시는데 다 외우는 것도 방법이시겠지만 5천 미만은 그 면적이 가장 작지 않습니까? 가장 소규모로 개발할 용도지역은 비도시역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역에 있어서는 보전녹지지역. 3만 미만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크게 하지 않습니까? 공업지역, 그리고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라면 얼마?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장관리 방안과 관련되어 하나 정리해 주실 것이 있는데 얜 행정계획이거든요. 지금 우리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은 국토계획법은 도시, 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와 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권자라는 걸 기억하시면 지금 성장관리방안이라는 행정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입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라면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자는 허가권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성장관리 지금 이미 성장한 곳입니까? 앞으로 성장할 곳입니까? 성장할 곳이라고 하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된 곳이죠. 그러면 장래에 성장할 곳은 비개발 용도라 불리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입니다. 만약 주상공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이라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이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할 수 있다. 얘만큼은 유일하게 행정계획인데 불구하고 수립할 수 있다. 얘 뺀 나머지는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지역, 지구, 구역 지정에 있어서는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대신 우리 세 가지 있었습니다. 연안침식. 최근 10년 사이에 두 번 이상 천재지변으로 인명피해 발생한 곳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시공로 30만,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20%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인구 증가율,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인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 세 개 빼고는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광역계획권도 지정할 수 있다이죠.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 딱 세 가지만 예외입니다. 행정계획은 수립해야 한다이지만 얘만 수립할 수 있다. 나중에 한번 더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게 되면 수립된 성장관리방안 내용에는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몇 개? 네 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은 다섯 가지였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하나 빠집니다. 기반 쓰레기 했습니까?
용도 제한이겠습니까? 건폐율, 용적률 높이겠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이 기반설의 배치 규모, 첫 번째입니다.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인데 성장관리 방안에 빠지는 것은, 필수사항이 아닌 것은 높이. 지구 단위 계획 필수사항이었던 높이가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이미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배형 세권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 네 가지가 임의적 사항이었는데 성장관리 방안에는 건축선이 빠져버립니다. 배형 색 높이가 임의 사항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조금 이따 보실 겁니다. 그래서 29회 때는 성장관리 방안을 시험 냈거든요. 그래서 주변 시험거리로 우리가 보실 것은 예.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이 네 가지는 꼭 안고 와야 됩니다. 아, 제가 주재원이면 기반설 부담구역 시험 나오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하면 그걸 말고 하나 어차피 두 문제 나오니까 하나 꼽으라고 하면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해 줄 것. 작년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을 녹간농자를 시험에 냈기 때문에 그 주변 내용으로서 내용 아니면 행정계획 중에 유리하게 임의적 수립 대상이라는 것을 시험에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이야기라고 하면 저기 개발행 허가 요건과 관련되어 면적 요건 빈칸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5천, 만, 3만 그거 찾아가는 것을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놓으시게 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을 제외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하나를 분명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함께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박스에 다시 박스 보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 그리고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 없을 것.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등의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 이룰 것. 기반경의 환경이죠. 그리고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기반경의 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모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하시면서 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2번 찾으셨죠? 우리 2번, 3번은 무조건 보십니다. 우선 2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연장 추천 없습니다. 변경에 대한 허가 받아야 된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변경 허가는 새로운 결정이거든요. 새롭게 허가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억하시길 단축, 축소란 말 쓰게 되면 경미한 변경으로서 허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연장, 확대란 말 쓰게 되면 변경 허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1번 맞다트리다. 맞습니다. 단축, 축소란 말 쓰게 되면 변경 허가 필요 없지만 경미한 사항이지만 연장, 확대란 말 쓰게 되면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2번입니다. 경작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된다?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할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이것 기억나십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서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행 허가 대상 아닌데 이 앞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 허가 대상이고 저 지목 변경이 전과 답 사이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을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일 때는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지만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은 꼭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건너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이니까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런 문제를 맞추려고 하면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으면 하여튼 우리 모의고사 보시고 모의고사가 한 70점 정도 넘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냥 급하대로 공부하는 것이 더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민법 학개론도 70 나오고 2차 과목도 70 나오면 그때는 하던 대로 공부해야 되지 더 이상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된다. 그 생각을 해주시고 그 패턴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책을 보시는 게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허가 필요한 개발 행위라도 용도 지역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허가 받지 않아도 된다.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도 개발 행위 허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허가 관청이 조건 부처 개발 행위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건 허가는 기환경일 때 가능하죠. 그래서 4번 드립니다.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 2번과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은 1번 애초 개발이 허가받았는데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허가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축소 단축이란 말 쓰게 되면 변경 허가 대상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2번 경작 위한 토지 행정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행정 변경은 허가 대상이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2번을 꼭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도 받아놓습니다.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개발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의 허가 대상 아니다. 맞죠? 2번입니다. 개발의 허가 받은 사업 면적 5% 범위에서 축소, 확장 동원해 놓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변경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축소만 변경 허가 생략하는 것이지 확장은 변경 허가 대상이죠. 그걸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조건 붙일 수 없다. 우리 공법의 끝에 없다란 말 쓰게 되면 100이면 100 틀린 지문입니다. 있다를 없다로 억지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우리가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제한 기간이 3년이고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최대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기반설 부담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 중인 곳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이 예상되는 곳이라면 최대 5년간, 반면 3년간 제한하는 것은 청산리하면 녹개수입니다. 그리고 환경, 문화재 훼손 될 우려 있다고 하면 3년만 제한할 수 있고 연장한다 못한다. 4번의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연장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 몇 년?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시계란 말 기억나십니까? 기시계. 그리고 연장하고자 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는 걸 꼭 잡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지금 신경 쓰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한다. 전부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비용까지만 무상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지역에 정부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정부종합청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종합청사 한가운데 지하지역이 있는데 이 정부종합청사가 지어진 지 40년, 50년 되었다고 하면 이것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재건축하는 방법과 이걸
세종시 외곽에 또 정부총합청사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정부총합청사를 외곽에 새로 만들게 되면 기존 정부총합청사는 계속 종합청사로 사용한다, 용도 폐지해버린다. 용도 폐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정부총합청사를 만든 자가 폐지되는 정부총합청사를 인수할 수 있는데 이 폐지되는 정부총합청사의 가격이 100억인데 새로 설치한 정부총합청사의 부지와 건축공사 비용이 80억이라고 하면 설치 비용인 80억까지는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80억까지는 무상 취득하고 초과는 20억에 대해서는 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청 아닌 자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무상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만 설치 비용까지만 무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걸 인수하시게 되면 이곳에는 그냥 예전과 똑같은 건물 만들겠습니까? 100층짜리 건물 만들겠습니까? 100층짜리. 그래서 우리 한전을 현대 기아 자동차가 10조에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한전 부지, 삼성동에 있는 곳. 우리 세종시 지금 새로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공공시설이라는 게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폐지되는 공공시설 꽤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전 본사 건물이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한 5층짜리였거든요. 그걸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100층짜리 현대 기아 자동차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거 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론은 행정청 아닌 자란 말 가로 해놓으시고 행정청 아닌 자란 말 가로 해놓으시고 정부 무상으로 계속한다 이 말 넘어뜨립니다. 행정청 아닌 자는 어디까지만? 설치 비용까지만 무상으로 계속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십시오. 예. 4번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 대신 이 4번 내용이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예. 우리 4번과 관련되어 1번 그냥 봐주시고 2번입니다.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 붙이려는 경우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한다. 조건 추천하시고 신청한 자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계략적인 절차 보셨는데 허가권자와 개발행위 허가 요건으로서 면적 요건에 적합할 것,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할 것, 기환경에 부합할 것, 그리고 이러한 개발의 허가 기준을 용도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주상공원 그대로 자개생 유보용도이죠.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개생을 제외한 녹관농자는 유보용도인데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개발의 허가 기준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이 개발행위 허가 시에 절차로서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우리 공법상 의견 청취는 총 5개입니다. 그 5개 중에 개발행위 허가 시에 의견 청취는 3가지만 적용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약속하실 것이 있는데 약속한 게 있는데 내가 살집 만드는데 우리 동네 주민 의견 들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살집 만들 때는 우리 동네 사람들 의견 들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조건 붙이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신청한 자의 의견 들어야 되고 도시군 계획 사업 예정지에서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받았다면 허가권자는 도시공획 사업시행자의 의견 듣고 허가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문제인 때는 누구의 의견 들어야 된다?
관리청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잘 출제되는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나중에라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개 보셨다면 하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하급관청의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행정청이 하는 것을 행정행위라는데 저 행정행위를 혼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두 사람 이상의 의견 교류에서 행정행위, 행정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대등관청이라고 하면 뭐하고 간다? 협의조사 거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할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장관급을 말하거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게 되면 자신과 대등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의 의견 수렴에서 행정행위, 행정처분하는 데는 뭐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에 속해 있는 시군에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하려면 누구의 승인받을 것? 도의사의 승인받을 것. 그러면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와 도의사는 대등관청이다 상하관계 형성된다. 상하관계 형성됩니다. 하급관청은 상관청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상급관청이 뭔가 중요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하급관청에 의견 드려야 되거든요. 사실 작년에도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의견 드려야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뭔가 중요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장관의 승인 받는 것이 아니라 장관에게 의견 드려야 된다고 하면 그 좀 맞다 틀리다. 그냥 기계적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그래서 시도지사가 뭔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장관에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이 장관에게 의견 듣고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 얘는 우리 시험 아직 다 공부 안 하셨는데 투기과일지구라는 게 있거든요. 저 투기과일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고 투기과일지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 청취란 말이 나오는데 앞에 상급관청 나오면 그 집 맞다 틀리다. 외우라면 안 외우실 것 같고 이해하라고 하면 더 이해 안 되실 것 같고 대등관청은 뭐 한다? 협의. 예, 저렇게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쉬었다 하실래요? 그리고 5시 10분에 끝나면 되나요? 그냥 쭉. 예, 그래서 그러면 5시 10분 전에 어떻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분 더 하셔야 되는데.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4번과 관련되어 2번 보시게 되면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 조건 붙일 때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된다. 의견 청취 공포에 5번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조건부 허가 시에는 누구의 신청한 자의 의견 드려야 됩니다. 2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토속 제재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개발행위 마치면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맞죠. 대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분할 적치는 공사한다 안 한다. 분할 적치는 공사 안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 대상 아닐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최장 5년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기지개 기억나시겠습니까? 기지개는 최대 5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듣습니다.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번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 이행보증금 미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는 내지 않고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5번 틀립니다. 우리 나중에 진짜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일요일날 본다고 하십니까? 토요일날 보신다고 합니까? 보고 나서 모이고 들고 와서 우리 오손도손하게 다 모여가지고 누가 어디 맞췄는지 어디 틀렸는지 같이 한번 의논하고 토론하는 거 어떠시겠습니까? 아까 보니까 학계론도 그래서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 주택법만 세계법률만 예 하자면 그냥 해야 될 상황이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약한 것을 좀 확인하고 제가 교과서 몇 페이지에 관련된 내용 나오니까 이건 꼭 가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고 하면 그걸 복습해 주시면 문제를 통해 내 실력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진짜 그렇게 하면 그거 재밌습니다. 예, 하여튼 4번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5번 틀린 정답으로 이행보증금은 민간만 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개발행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 도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이 마치면 관할 행정청에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1번 맞다 틀리다. 알고 답하신 거죠? 왜? 이거 알고 답하신 겁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는 공사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준공검사 대상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한단등이십니다. 6번에 대해서는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최장 5년 기, 지, 개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6번입니다. 또 6번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안 나옵니다. 1번 주변 지역에 연계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앞에는 사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지금 성장한 곳입니까? 성장할 곳입니까? 성장할 곳이라면 녹감 농자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지 주상공원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아닙니다. 답을 1번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관리방안이란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성장관리방안 자제분이나 또는 지인들 애기들이 치아 교정기 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끼는 이유는 앞으로 잘 크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현재는 녹관 농사의 경우는 아직 비개발 용도이지만 나중에 개발 사업하게 될 때 잘 크라고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성장관리방안이랍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는 것은 녹관 농자만 주거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아닙니다. 그렇게만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 나올 건 뻔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필수적 행정계획이다, 임의적 계획이다. 수립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될, 반드시 포함될 내용은 4개이죠. 기반설, 배치, 규모, 그리고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4가지만 성장관리방안의 필수사항이라는 걸 잡아놓습니다. 예, 한자등이시면 개발 및 관리구역입니다. 우리 시험에 딱 하나 나왔는데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에 그러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 개발 및 관리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예를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개발 및 관리구역에 지정 대상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곳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기반설 부담구역 있는데 여기 기반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은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가능한 곳을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현재 기반설 부담구역인데 우리 세종시에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기반설 설치 가능한 것과 설치 불가능한 것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가능하시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분입니다. 얘는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중고층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저 개발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고 대통령령 시행령 그 시행령에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용적률을 50% 강화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문 표현 속에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건폐율 강화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건폐율을 50% 강화할 수 있다? 틀립니다. 50% 앞에는 항상 뭐가 봐야 된다? 용적률만. 그거 잡아주십니다. 반면 저 기반설 부담 구역은 지정되게 되면 저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한 날부터 몇 년 내?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을 때 특이한 것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기반설 부담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는 곳은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아파트 개발하기 위한 곳이거든요. 개발 사업 가능한 곳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돼야 되고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기반설의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내용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드립니다. 만약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게 되면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설, 설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을 포함해야 되는데 개발밀도 관리 구역에는 기반설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기반설 부담 구역에만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는 5개 필수사항이 반영되게 되고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몇 개 들어간다? 기반 설치 내용 하나만 포함되기 때문에 5개 수립하면 1개를 내용으로 하는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하여튼 그걸 보셔야 됩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에서는 얘를 보셔야 됩니다.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십니다. 여기 기반설 설치 계획의 내용에는 대학교는 포함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대학은 기반설 설치 계획에 포함될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저 기반설 설치 비용 최근 계속 시험거리거든요. 부담 대상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때 설치 비용 부과 대상자이고 저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자는 허가권자 얼마 내라 통지하거든요. 그리고 돈 받습니다. 건축 허가 받은 후 8 2개월 이내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규모에 따라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 통지하고요. 얼마 내라. 그리고 징수는 언제까지? 오늘 건축 허가도 받고 사용 승인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용 승인 받고 내는 것입니까? 사용 승인 전에 내는 것입니까? 전에. 그래서 언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 통지하고 통지받은 자는 공사 다 끝나고 사용승인 신청할 때 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현금 납부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를 대신한 토지로 물납할 수 있죠. 우리 공법상 물납 허용하는 것은 여기만 유일합니다. 여기는 우리 세법에는 물납이라는 것을 많이 보셨지만 공법상 물납 허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얘를 한 방에 납부하기 곤란하면 연기할 수 있죠. 분할할 수 있죠. 연기하면 1년, 분할하면 쪼개내는 거, 내는 것 아닙니까? 둘로 나누어서 낸다. 몇 년 분할 납부한다? 분할하면 2년, 연기하면 1년.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유급 판정 있고 요즘은 졸업을 일부러 안 하는 대학생들도 참 많거든요. 몇 년 유급하는 겁니까? 1년. 나누는 것은 2년. 난 본 적 없다. 예, 결론은 본 적 없다고. 일단 제가 모든 걸 잘못했는데 일단 설치 비용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십니다. 개발용도 관리구역은 건너뛰시고 기반설 부담구역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하는 지역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법령 개정을 인하여 행위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지정하여야 합니다. 2.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시한이 완화되는 경우 행위시한이 완화되게 되면 건물 건축하는 사람 많아지겠죠. 그리고 3번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해 기반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을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것 어디에서 봤던 것 같은데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주상공이다. 이 말 나오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대상이지 기반설 부담 구역과는 관계 없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추정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추정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우리 세종시에 2017년도에 개발 행위 허가 건수가 1000건이었는데 2018년도에 1200건에 건물 건축하겠다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발생했다면 그 차이는 20%이죠. 그러면 2019년도에는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전전연도와 전년도 비교했을 때 20% 이상 증가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지역 추정했습니다. 그 지역이 속하는 그 지역 추정하시고 특광시군 가로해놓습니다. 인구 증가,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우리 세종시 인구 증가율이 2018년도에 5%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학원인 촌동의 경우는 인구 증가율이 2018년도에 15% 늘어났다고 하면 세종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10%밖에 차이 안 나죠.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0% 이상 차이 나야 되지. 5%, 15%는 10%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정해야 한다 아니라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대신 도담동이라는 곳이 있던데 예, 거기가 25% 늘어났다고 하면 걔는 기반설 부담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종교업하게 되면 어디에 하실 겁니까? 인구 많은 곳에서. 아, 그러셔야 됩니다. 네, 우리는 아마 엄청 잘 되실 것 같은데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금방 하고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1번입니다. 확인학습 문제 1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 지정된다. 서로 중복 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 지정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 강화 적용한다. 50% 앞에는 검토를 넣으면 틀립니다. 용적률 나오게 되면 맞는 지문이죠. 꼭 자주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주거지역의 개발 행위로 기반설의 운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주 기반설의 설치 곤란한 지역 그리고 두 줄 밑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뭐 향후 2년 20% 이 말 필요 없습니다.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하면 주상공으로 기반 설치 곤란한 곳이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번 꼭 봐놓습니다. 기반설 부담, 기반설 설치 비용은 현금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과 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납부할 수 있다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없다라고 했는데, 오지순자 중에 딱 보니, 딱 한 말만 끝에 없다란 말 나오게 되면, 그건 틀린 정답입니다. 출제위원이 참 친절하다는 건 이해되시죠? 그 친절을 그대로 수용하셔야 되지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 않나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에 없다를 오게 되면 이따를 틀린 것으로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답 4번으로.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몇 퍼센트 20% 이상 늘어난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20%란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의 필수적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은 그냥 지금은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3번은 안 합니다. 3번은 안 하십니다. 얘는 나중에 통밥으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나는 기반설 유발 개수를 이해하고 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 유발 개수는 1인당 전기, 수도, 도로, 주차장 사용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광해 단독택과 공동주택의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 다르다. 공동택과 단독택은 유발 개수는 한 사람당 전기 사용량을 말하거든요. 수도 사용량을 말하거든요. 단독택은 공동택은 잠자며 생활하는 공간인데 누구는 전기를 남들 10배 사용하고 누구는 전기를 남의 10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둘 다 인구가 아니라 우리 1인당. 그래서 건물 전체 크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이용하는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해서 유발 개수가 책정되게 되거든요. 둘 다 목적 똑같기 때문에 유발 개수는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단독택에 잠자러 들어가고 밥 먹고 하는 전기 수도 사용량과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사용량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상황이시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학교와 종합병원이 존재한다고 하면 전기 수도 사용량 1인당 건물 전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이용하는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이 높은 것은 병원입니다. 학교는 요즘 야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이 사용하게 되는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이 좀 제한된 반면 병원이라면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저 전기 수도 사용량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과 비교되는 것으로 요즘 버닝썬이 있지 않습니까? 유닥설이거든요. 저 유닥설과 비교하게 되면 전기 수도 사용량이 높은 것은? 그러면 되십니다. 그러면 충분히 찍을 수 있습니다. 대신 3번 같은 문제 나오면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이건 틀리라고 문제 만든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장 넘기십니다. 4번도 틀리라고 한 문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예,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번 보기 전에 제가 결론을 하나 내드리는데 단독택과 공동택의 유발 개수는 같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근린 생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근린 생활시설은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는데 2종 근린 생활시설은 술을 판매하는 식당입니다. 1종은 김밥 천국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유발 개수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이 높다. 단독택과 공택은 같다. 그 두 가지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실력 쌓이시면 됩니다. 유발개수 지금 무조건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개발밀도,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중첩 지정될 수 있다? 됩니다. 2번. 대학은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된다? 틀립니다. 대학은 기반설 설치 계획에 포함 대상 아니죠. 그리고 3번입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은 현금 등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과 대상 토지로 납부 인정될 수 있다. 이거 물납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3번 맞는 질문입니다. 4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없습니다. 연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기시계란 말 기억나지 않습니까? 기시계 기가 기반설 부담구역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제한 지역을 지정했을 때 연장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연장 시에는 도시계획의 심의 거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제발 1년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1년이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또 해보십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시료 기억나시겠습니까? 우리 국토계획법의 시료는 딱 네 군데 나와야 됩니다. 정확하게 다섯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시가조정구역은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날 시가조정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효력 상실합니다. 시가조정구역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결정 고시한 날부터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2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돼야 되고 결정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은 결정 고시부터 5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다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기반설 부담 구역의 경우에는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걸 본다. 그러면 20년, 3년, 5년, 1년이라는 기간이 각각 붙는데 얘만큼은 기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시가조정, 다음이 아니라 시가조정 구역은 유보기간 끝나는 날, 만료일,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때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얼마가 결정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때만큼은 2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이 말이 아니라 유보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그래서 기반설 부담 구역은 몇 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해야 된다? 1년. 그리고 10일 잠깐 보십니다. 예, 11절의 1번 문제는 수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보는 거 아닙니다. 수준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하여튼 수준 높은 건데 1번만 잠깐 보십니다. 확인학습 1번만 보십니다. 아니, 이거 다 하지 마십시오. 2번도 하지 말고
3번도 하지 말고. 진짜 이거 수준 높은데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겁니다. 이건 하는 거 아닙니다. 벌금 부과세 대상 뭔지, 그거 어떻게 알 상황인지. 그리고 청문은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앞으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40회 되면 나올 겁니다. 40회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청문 공부하시고. 대신, 청문은 공인중개사법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는데, 제가 다음 주에는 건축법 주택법을 먼저 끝내버리고, 개발법 도정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문제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목표는 국토계획법은 지금 제가 건너뛴 것 빼고는 같이 했던 거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은 12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문제 맞춰나갈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풀라는 것만 풀어주십시오. 빨리 오늘은 이런 분위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